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고 그래서 숱하게 싸움길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경제 부흥을 했을까요? 수출 규모가 9위고 전 세계 무역 규모가 12위고 그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5천만 명인 인구가 3만 달러 받고 있는 여덟 번째. 그건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서 유일합니다. 유니크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됐으니까 만문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괴도 돈, 밖에도 돈, 돈, 돈. 모든 갈등의 원인은 돈입니다. 우리 얼마나 돈에 속된 걸로 미쳤고 환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 돈, 돈, 돈. 비트코인도 돈, 주식도 돈, 아파트도 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돈. 교회도 돈. 새 성전, 성전, 성전. 성전은 빌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아, 네. 이제 모인 분들이 뜨겁게 모이면 그게 학교면 어떻고 모션은 광야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장막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건물이 제대로 선 교회치고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 잘 짓고 욕먹지 않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 돈. 하나님은. 그래서 경제성장을 해줬던 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부패하고 썩고 지도자도 썩고 밑에도 썩고 이걸 어떻게 손보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좌파를 들어서 좌파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지금 물론 한두 세 아니 열 가지의 재앙 정도의 힘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는 그걸 다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잘 이끌어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통일왕국으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에 메시지를 증하는 지금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 복음 강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강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강국인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건데 이방카도 저기 엑소 뭐 이런 거 보고 막 미쳤다 하더라고요. 무슨 보이 있잖아요. 뭐 비보이도 있고 그 이제 노래 부르는 아이돌 가수들 예. 대한민국을 상징되는 게 아이돌 가수, 아이돌 가수 여자 가수 남자 가수 보십시오. 이게 꿈이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향락이고 소비고 대표고 그 자리에서 그 먹고 사라지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 애들 전부 다 급여라고 합니다. 곳곳에 들어서 있는 그런 학원들이에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육사교육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워낙 팽배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상징적으로 비춰드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가 타락해 보이고 심히 비둔해 보이는 이유는 보수들 정치인들이 상징화되는 타락한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깨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와 우리와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 일하시면 지금의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치판을 만들어 주실지 모릅니다. 아멘. 아마 완전히 다르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뭘 못 살리겠습니까? 재헌교육, 재헌의회에서 1948년도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 리셋, 리빌딩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을 했을까요? 기억하라. 곧바로 성경은 너는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마음을 기억하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바로가 모세가 바로 보고 내 민족을 끌어나간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너 여호와 누구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타주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학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은 말씀하십니다. 왜? 곳곳에서 나는 바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도 가르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체인 여러분과 제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리더십을 추레인받고 다시 열 가지 재앙이 오더라도 그걸 묵묵히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듯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세계 내게 기적을 만나거든 그냥 기적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도록 놔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날 내가 이룩하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가 지시한다.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오늘 내가 이룩하는 구원을 보라고 해요. 오늘 한국에도 홍준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조원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김진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픈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고통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숨기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